이렇게 혼자 있을 때 대화할 때는 저랑 감독님이랑 대화하면 되는 거죠? 예. 생각보다 이거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보잘 것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뭐 말주변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두 친구가 굉장히 잘해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자주 만나고 저희 일이 없기 때문에 동네에서 소주도 먹고. 아, 근데 세트가 너무 이쁘다. 오! 왔어. 인간 집에서 자. 아, 마이크 오란 쪽으로. 멋있지? 응, 그 뭐야? 너? 내가 볼 땐 나갈 때 너 거야? 어, 열심히 해야겠네. 막내가 좀 있네. 얘는 팀 생활할 때부터 제일 늦었어. 아, 그럼 얘가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일단은 근데 그... 뭐야? 왔네, 왔네. 아니, 뭐야 여기? 이쁘지? 생각하면서 일로 할래. 아니, 말을 해줘야지 이런 거 주면. 어. 아니, 근데 깜짝으로 하려고. 나도 오는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뭐 성공했어? 뭐 파산이 아니면 이제 마지막 그냥 쓰고 그냥 탕진하고 그냥 가자 이거야? 비슷한 건데. 아니 그냥 간단하게 뭐 찍는 게 우리끼리 찍는 게 아니었구나. 일단은 그래. 우리 맨날 그 만나가지고 우리 하는 게 뭐니? 누가 제일 불행한가? 슈퍼 불행 K. 저번에 그 문이 형이랑 같이 술 먹을 때 옆에서 저 불행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 그래서 자리를 깔아줄 테니까 여러분의 불행을 여기서 털어놔 보세요. 약간 이런 개념이야. 약간 우리의 치부를 여기서 이제 오픈하자. 비슷한 건데 이제 뭐 있는 거라면 이제 카메라. 카메라 좀 많다. 하지만 좀 많은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프로 이제 제목이 취중 진담이지. 그지 진담이지. 근데 진을 짠으로 바꿨어. 우리 아, 짠한 사람이야. 취중 짠담. 취중 짠담 써온 거구나. 취중 짠담. 취중 짠담이고. 근데 우리가 취중이 되려면 술을 엄청 먹어야 되는데. 할라토닉이래 오늘은 그. 할라토닉이 뭐야? 아, 저기 비싼 술 내비두고 왜 할라토닉을 줘? 잘 됐을 때 먹을 수 있대. 저거는 그 잘 되거나 망했을 때. 하나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한 직업이 뭐야? 그걸 내가 모르겠어. 내가 어제 나 자면서 내 직업이 뭐지? 백수는 아니니까 그렇지. 노래하는 사람들이니까 토크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노래로도 풀어보고 얘기도 해보고. 왔으니까 그냥 일단 뭐 한 잔씩 먹자고. 그러자. 아 근데 뭔가 우리 이렇게 술 먹으니까 뭐 뜬 것 같다 뭔가. 떴으면 저걸 먹어야지. 짠내 토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주제곡을 정해놨어요. 세 분이 생각해서 제일 짠내나는 노래가. 아 그 저희 자체가 그 소금이기 때문에 짠내나는 노래. 우리가 부르면 다 짠내나지 않아? 난 제목으로 따지면은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와, 그거 너랑 진짜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형 별명 새드맨이잖아. 내가 8시 20분짜리 눈이.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제목만 봤을 때 이건 내 얘기다. 저게 너무 제일 짠나잖아. 거의 극한의 슬픔이지. 내가 되게 힘들고 지치고 안 될 때 듣는 노래인데 잘 될 거야 노래가 너무 짠내나. 아, 오히려 반대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노래를 지금 20년 동안 외치고 있는데. 약간 희망 고문 같은 안 그런 돼. 느낌. 야, 그거 있잖아. 누구나 다 경험할 만한 그거 있잖아. 2AM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그래. 이 노래.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잖아. 아, 그러네. 2AM이 되게 멋있는 분 네 분이서 이렇게 부르잖아. 그럼 괜찮아. 근데 우리가 부르잖아? 아휴, 저 새끼 또 저 진짜. 주제곡을 한번 저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면 되는 건가? 아닌가? 이거 우리가 말했던 거네. 야! 이거네, 이거.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우리 생각해서 이게 진짜 짠하다고 생각해서 진짜 현실적인 노래를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 아, 근데 요새 행복한데? 아니잖아. 나 안 짜네. 네, 얼마 전에 새벽에 전화 왔었어. 그래, 두 시간 통화했다며. 갑자기 나한테 형, 나 노래 안 하려고. 저걸 넘겨보시면은 가사를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게 있는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지금 이제 짠내 투어를 하자. 근데 여기서 술을 먹고 있어. 근데 보통 이 가사를 보면 이런 경험이 있어? 나는 많지 사실. 예전에 진짜 돈이 없는 거야. 여자친구한테 이제 선물을 해주고 싶어. 헤어질 순 없잖아. 그래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미개봉 상품을 구매해가지고
내가 직접 그 백화점에 가서 산 것처럼. 아. 이게 나쁘게만 바라볼 수 없는 거야. 나는 솔직히 멋진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를 태워주고 싶은데 가끔은 여성분들이 바람도 좀 쐬고 싶고 이런데 변태 아니야 이거? 그거를 이상하게 근교 받아들이고 근교 어디 쪽이야? 서울 근교 어디? 진짜 속이 그... 검은 친구들이야. 그치? 그렇지. 좋은 차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는데 좋아하는 내 여자친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 나이를 먹고 30대가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을 느끼는 거야. 당연히 만약에 차 있는 남자를 만나다가 갑자기 차 없는 남자를 만나면 일상적이었던 게 이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 근데 나는 진짜 사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럴 수는 있겠으나 한번 제보해 볼게. 내가 이 친구를 굉장히 잘 알아요. 차가 없지만 차가 있는 것처럼 본인이 철저하게 이렇게 잘 계획을 세운 친구. 어? 어.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지? 이 친구는 소개팅을 100회 이상 했어. 일단은 오마카세 바로 가. 사장님이랑 잘 아는 오마카세 집이 있어. 3만 원 이하 오마카세 집이지. 아 가격 얘기하지 마세요. 술집 아니야? 오마카세 집 맞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가려면 우리는 이용 시간이 1시간이야. 그래서 빨리빨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주면은 손으로 먹어야 돼. 아니 근데 그렇게 빨리 먹으면 맛이 느껴져? 미션인 줄 알았지. 아. 차가 있다는 건 뭔 말이야? 차가 없는데도 차가 있는 없는데 이런 있는 다른 것처럼 거? 동선을 잘 짜가지고 아, 동선을 잘 짠다.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한다 뭐 이런 거지. 차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어. 근데 너무 연애사 너무 많이 아 그거 하고 중고나라에서 차 산 거? 생각합시다. 예. 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예. 잘 들어보세요. 오빠 나는 솔직히 차가 없는 사람을 처음 만나봐. 이런 거야. 그래서 때렸나요? 때려요? 그래서 짜증이 났다고요. 아 그렇게 재미없네. 저 솔직히 말하면 슬픈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스키장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자친구도 처음 가본 거야. 돈이 내가 수중에 4만 7천 원인가? 오, 5만 원 정도 없는 거야. 그 스키복 그 다 대여하고 들어가는데 3만 원인가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 남은 돈 밥 먹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한 명도 스키복 배우면 5만 원이라는 거야. 그치. 형한테 전화했어. 아, 잠깐만. 아 그게 인터넷에 뭐 할인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그렇게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근처 PC방을 찾아가지고 PC방을 갔어. 입장권이랑 스키복에서 뭐 겨우 3만 원인가 딱 되는 게 둘이 해가지고 딱 맞았어. 아무튼 스키 패키지에 하나씩 서비스를 주는 거야. 뭐 장갑 플러스 아니면 고글. 나는 좀 그래도 뭔가 여친 앞에서 있어 보고 싶어서 고글을 골랐어. 너무 추운 거야. 뭐 여자친구 손이 뻘게 막 손 덜덜 떨고 있어. 근데 장갑을 살 돈이 없어. 그래서 2만 원에 팔더라고. 그 손을 덜덜 또 손을 보는데 장갑을 못 사줄 때 그래 내 심정. 아 내가 볼 때는 상황이 있잖아. 이 가사에 대한 상황인데 남자가 지금은 돈이 없어. 사법고시생이야. 그럼 어떨까? 멋있잖아 그러면. 그냥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면 멋있는 거지. 근데 미래도 없고 당장에 뭐 열정도 없고. 근데 여자친구만 좋아. 약간 그런 내용이라면은 조금 별로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막내 여동생은 좀 당해봐야 돼요. 좀 그 어려움을 느껴봐야 돼. 아... 네. 내 동생은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결혼 상대는 아닌 것 같더라고 이러더라고. 오... 확실하게. 딱 자기가 현명하게 하더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가수기 때문에 좀 더 짠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게 싫어. 우리가 직업이 진짜 최악인 게 오랜만에 한번 보잖아. 1년 만에 보면은 잘 지냈어? 뭐해? 이런 거잖아. 가수라는 직업은 TV에 안 보이거나 유튜브는 안 보이면은 되게 불쌍해요. 아휴 곧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말들. 그리고 뭐 요새 뭐 하냐? 뭐 백수 취급하듯이 우리는 계속 어쨌든 일을 하고 뭔가 돈을 벌잖아 사실. 그치. 공연을 하잖아. 근데 우리는 어쨌든 보여진 직업이다 보니까 안 보이면 바로 백수가 돼버리는. 근데 여기서 네가 제일 많이 벌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진짜. 솔직히 형이 제일 많이 벌어. 내가 뭘 벌어? 나 지금 내가 나가 써놔. 나는 내 수익을 써놓는다고 여기다가. 수익도 공개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어? 112만 원 벌었어. 112만 원? 아 이거는 근데 공개 안 하는 게 좋겠다. 맞아. 왜냐면 왜냐면 이거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공개 안 하는 쪽이 좋겠어. 그렇지. 언제나 그 마지막 촬영처럼 하되 프라이버시는 존중해.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야지. 그래. 그렇지. 잘 들었어. 짜감의 극치를 날리는 가사 좀 어떠세요? 정말 가진 게 이 목소리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이거는 비현실적인 가사야 사실. 근데 가진 게 목소리밖에 없는 건 맞잖아. 이걸로 널 붙잡아 본다 아니야. 이 목소리 하나로. 근데 내가 볼 때는 붙잡아 본다는 아니고 고백송인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이 노래가 그렇게 낭만적이고 멋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조금 찌든 게 아닌가. 이걸 보면서 되게 짠내 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돼버려. 이게 우리의 과거였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거랑 같이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현재 상황이 이 노래예요. 줄 수 있는 게
진철이 형은 오마카세 데려갈 수 있잖아. 아 타임 오마카세 1시간 리미트? 거기 데려갈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그치. 솔직히 뭐 주고 싶은 게 있으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치 그건 맞는데. 근데 샤넬 드레스. 줄 수 있는데 어? 그런 거 알지 뭐. 아 근데 좀 세다네. 계속 짠하잖아. 이 노래. 저희 얼마나 더 하면 돼요? 마무리 멘트하고 짠하고 노래 한곡 하고 가자. 우리가 뭘 했는데? 120만원에서 끝났습니다. 120만원? 네. 아 72만원이요? 아 그거 내보내지 마요! 야 너가 앉아서 우리 망했다. 야 너가 살렸네. 솔직히 이제서야 살짝 집게 올라서 진짜 제대로 된 짠담 할 수 있는 거 처음부터 많은 거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다음에 이 취한 상태로 와. 셋이 만나서 1차 하자. 그래 그러자고. 어. 막 짠하고 그럼 퇴근하자. 그래. 오늘 결론 임선우는 110 얼마 번다 이거야? 아이 그.. 자 그러면 우리 퇴근하기 전에 노래나 한번 가자. 예 네, 그래. 고생했어. 고생했어. 짠 외치자. 응? 시중 짠다니까. 아니 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짠다니까 그래도 짠! 마지막 엔딩이 있잖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엔딩 있어야 돼. 아 빨리 해서 들어부터 다음엔 시중 짠!